문재인을 지지하던 문파들조차도 문재인을 비난하고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입만 뜬다 하면 공정 타령입니다. 연설에서도 숨을 몇 번이나 공정, 공정. 대체 그 망할놈의 공정이 뭡니까? 5.18 명단, 조국, 유재수, 추미애까지 공적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편 그렇게 드러내고 싶고 떳떳하고 자랑스럽다면 드러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숨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구린 겁니다. 그게 공정하지 않다는 거고요. 근데 종북 좌파들 말고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고 비겁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자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탄핵을 묻고 가자는데 그것들이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하는 짓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한통속인 겁니다. 자기 지역구에 가셔서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 3년 동안 뭐 했어? 좌파 새끼들이 나라 망쳐먹는 동안 넌 대체 뭘 했냐 물어보십시오. 제대로 한 거 하나도 없는데 또 그 인간들 몰아주실 겁니까? 또 속으시면 그대로 개돼지 취급 당하는 겁니다. 제가 여름쯤에 동지분들께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지라는 말이 낯설었는데 이제야 동지의 참뜻을 알겠다. 동지, 같을 동, 뜻 지.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동지분들과 저, 우리는 같은 뜻,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동지 맞습니까? 사랑합니다, 동지 여러분. 국회의원들 100여 명이나 되는 거대양의 땅이라는 것들은 빨갱이 새끼들을 견제하다 못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속에 금배지 달고 있는 동지 한 분은 3년 동안 뭘 했는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빨갱이 정권 잡자고 묵치자고 하는데 같은 편인 사람이랑 묵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은 수십 년간 지켜왔던 건전한 대한민국 국가 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이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 그만하라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은 우리가 수호해야 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법치주의에서 위배됐다 이겁니다. 우리가 외치고 있는 건 거창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당연한 내 권리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를 망쳐먹은 놈들, 그걸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놈들, 그놈이 그놈이고 그 새끼가 그 새끼입니다.
여러분 방금 연설하신 최혜림 동지님이 우리공화당 영입인재 2호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책임